보건복지위원회 오연정 부위원장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신원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 조의원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현장 중심, 정책 중심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광진 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오현정 의원입니다. 천만 시민이 거주하고 유동인구가 2천만 명이 넘는 서울시가 지향하는 목표가 단순히 거대 도시 형성과 외향적인 발전만은 아닐 것입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가족과 함께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며 삶의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생활 공동체로서 서울시의 발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거의 관례라는 한계를 떠나서 현재의 달라지고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다양한 시민단체와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방되고 선제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야만 서울시민의 복리가 향상되고 안전과 보건 그리고 도시발전이라는 과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선시장의 10년 계획을 마무리함에 있어서 누구보다 창의적으로 설계하고 계획하며 더 열심히 해야 할 일선 공무원들의 전례 답습적인 업무 집행과 무사 안일한 자세에 천만 시민에 대신하여 경고를 드리며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주변 용도지구 및 용도지역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입니다. 그럼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어린이대공원은 계란의 노른자처럼 광진구의 중심부에 있으며 주변의 군자역 및 아차산역, 역세권 내에 위치한 중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1996년 이후 20년 넘게 최고 고도지구 지정 및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어 지역 발전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고 고도지구 지정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고 고도지구는 주요 시설의 보호, 자연환경 및 경관보호, 시가지 확산 등 세 가지 목적으로 지정돼 있으며 총 10개 지역의 최고 고도지구가 지정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북한산, 남산 등 산 주변의 구릉지 지역 또는 김포공항, 국회의사당, 경복궁 등 주요 시설 주변의 최고 고도지구를 지정했으나 어린이대공원 주변은 지형상 낮은 지역이고 또 평지이면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주요 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원 주변이 최고 고도지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서울시내 주요 평지 공원 주변 현황을 보겠습니다. 시장님 혹시 어린이대공원 개관일이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네, 어린이대공원은 1973년 5월 5일 날 원래 뉴서울 골프장이었었는데 용도 전환을 통해서 어린이대공원으로 변경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45년 됐죠. 그래서 시장님 평지형 공원 중에서 최고 고도지구로 지정된 공원이 어디인지는 알고 계시죠? 평지. 네, 평지형 공원 중에 고도지구로 지정된 공원이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뭐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대공원.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대공원입니다. 그런데 왜 평지형 공원 중에 유일하게 어린이대공원만 최고 고도지구로 지정됐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거는 아마 그 아차산의 경관을 보호하는 또 그래서 어린이 대공원에서의 조망 확보 뭐 이런 목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가까운 서울숲 주변에 보면 일반 상업, 준주거,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45층 주상복합과 고층 빌딩이 즐비하고 또 여의도공원은 국회의사당 경관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최고 고도지구가 55.65m로 되어 있고 올림픽공원, 현충원, 월드컵공원 등 역사적 또는 지정 목적의 의미가 있는 공원도 상업지역 제3종, 2종 이렇게 주변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공원과 견주어 봤을 때 어린이 대공원은 형평성과 공정성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예, 뭐 아마 다 상황이 네. 지금 그렇게 보면 그렇지만 또 실제로는 아마 지역에 또 어떤 특별한 목적과 상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아마 네.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쉽지는 네.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본 의원은 지역 발전을 고민하는 입장에서 저런 지역을 보면 정말 부럽기도 하지만 또 한편 지역 주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입니다. 방금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차산 조망을 위해서 어린이대공원이 고도지구로 지정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서울시 주장대로 16m에서는 아차산 조망이 가능하나 PPT 넘겨주세요. 가능하나 완화해서 20m 이상일 경우에 아차산 조망이 차폐되어서 최고 고도지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혹시 시장님 서울 어린이대공원에 나와 보신 적 있으신지요? 네, 그럼요. 네, 아마 행사 때문에 오시긴 하셨어도 이 문제 때문에 직접 현장에 나가보시지는 않으셨을 걸로 네.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본 의원이 말씀드리면 이 문제로 어린이대공원에 꼭 한번 나와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동선을 통해서 분석한 것인데 총 어린이대공원에 7개의 산책로 코스가 있는데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어린이대공원 지형이 최고 고도지구보다 약 4에서 10m 정도가 높고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목 또는 시설물 등에 가려서 아차산 조망이 원래 기차폐되어 있습니다. 극히 일부 지점에서 아차산 정상부 조망이 가능하나 최고 고도지구가 해제돼도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이처럼 서울시가 주장하는 아차산 조망 경관 보호를 위해서 최고 고도지구가 필요하다는 것은 탁상공론의 전형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님 상황이 이런데 어린이대공원 고도지구 지정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닌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지금 아마 이게 2009년에 최고 고도지구 그러니까 지금 이걸 그냥 가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 네네. 계속 조금씩 개선은 해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 제가 드릴 말씀이 많아가지고 시간이 없으니까 예, 예, 예. 네. 말씀 먼저 하시고 네. 그러면 제가 그런데 서울시 생활권 계획에는 어린이대공원 주변이 제1종 주거지역 및 최고 고도지구로 지정돼 있어 기반시설 및 건축물 노후에도 불구하고 개발 여건이 부재하여 지역 활성화를 위해 최고 고도지구에 대한 합리적 높이 관리 방안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서울시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검토의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이미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은 하고 있는 것이겠죠. 시장님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미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네, 말았는데 네. 그러니까 96년에 전용 주거지역에서 네.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꾸고 네, 네. 또 96년에 3층 12m 네, 네. 이 두 개의 요건을 다 적용하는 네, 그러니까 그런 규제를 하고 서울시가 이미 그렇게 내린 결론에 대해서
본의원이 아차산 조망하고는 전혀 고도지구를 지정하는 문제가 형평이 맞지 않고 그리고 타 공원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과 어긋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네네. 서울시에서도 이미 그런 문제 생활권 계획에서 이미 조금은 불합리한 게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장님께서는 불합리한 용도지구 및 용도지역 조정을 조속히 조정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균형 발전에 균형 발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과감한 결단을 요청드립니다. 네, 잘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네. 본 의원이 왜 어린이대공원 주변이 이 고도지구가 풀려야 되고 정말 발전이 되어야 되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 이용 현황을 보면 월 평균 이용객이 약 80만 명이 오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원 인구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인원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고 광진구 중심부에 입지하고 있어 지역 발전의 장애 요소가 되고 있으며 교통 정체와 최고 고도지구 지정 등으로 주민들에게는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대공원과 함께 주변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본 의원은 그 발전 방안으로 어린이대공원 주변 규제 완화로 아동산업을 유치하여 전국 최초로 아동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보시다시피 어린이 공연과 애니메이션 그리고 캐릭터 산업 이런 것들은 고부가가치의 성장 잠재력이 있는 산업이라고 익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고부가가치의 성장산업 즉 아동산업 클러스터를 어린이대공원 주변 지역의 전략적 특정 사업으로 육성하고 이를 통해서 서울시의 유일한 아동도시를 구축하며 나아가 세종대 캠퍼스타운 조성산업과 연계해서 아동산업과 관련된 청년 창업을 육성하는 것으로 향후 서울시에서 아동도시라는 지역 브랜드가 형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은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뭐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되고요. 특히 어린이 대공원이 아무래도 어린이들의 네. 천국이니까 네. 그 인근을 그렇게 만들어보자 이런 건 좋은 생각이신데 또 우리 서울시가 주력하는 캠퍼스 타운의 세종대학도 열심히 네.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구청과 그 세종대학교 네네. 지역 차원에서 일단 먼저 한번 네. 조금은 더 정밀한 그러니까 계획을 만들어 오시면 아동산업 관련해서 타 지역 사례를 제가 살펴봤는데요. 두 지역 모두 시설이 분산되고 분포하고 있는데 시설 이용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부천시하고 춘천시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고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는 산업을 집약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대공원은 45년의 역사가 있는 어린이를 위한 공원으로 유무형의 풍부한 자원이 있는 최적화된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이거는 추후에 시간 관계상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광진구 중심부에 어린이대공원 주변에 최고 고도지구를 해제하고 주변 지역과 연계해서 용도지역 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빠른 검토와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아동산업을 육성하고 광진구 전체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군자지구 중심의 위상 강화 및 광진구 균형 발전의 거점 조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 청년 창업, 사회적 기업 육성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서울을 대표하는 아동도시가 될 수 있도록 박원순 시장님 이하 관련 부서에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잘 보셨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지역에서 구 네네. 차원에서 네. 좀 구체적인 제안을 좀 해오시면 좋겠고 네. 다만 그 애니메이션 같은 거는 이미 우리가 남산에 애니메이션 박물관이니 뭐 이런 게 쭉 배치돼 있어서
어떻게 서로 상호 역할을 이렇게 배분할 수 있는지 좀 검토할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좀 그 구 단위에서 용역도 좀 하시고 조금만 더 구체화된 걸 가져오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네. 시장님 네. 자리로 돌아가셔도 네. 좋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민건강국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장님, 트릭 워 트릿이라는 문구 혹시 아시나요? 네, 실은 처음 봤습니다만은 내용은 네. 알 것 같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할로윈데이 때 어린이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는 말인데요. 앞에 보이는 사진이 혹시 무엇으로 보이나요? 사탕처럼 보입니다. 네, 보통은 이 사진을 보여주면 거의 사탕처럼 보인다고 가장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본 의원이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 주변의 유해 물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지금 화면에 보시는 1이라는 숫자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잘 모르시죠? 네. 네.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타이드 파츠가 출시되고 한 명의 어린이가 이 세제를 먹고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오른쪽 위를 보면 마치 사탕통처럼 보이는 포장에 팔리기도 합니다. 국장님 이제 이 일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네. 네. 2014년부터는 매일 한 명 이상의 어린이가 타이드 파츠를 먹고 응급실로 실려갑니다. 정말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국장님 이번에는 이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아 저기 밑에 적어진 게 네. 라돈. 이번에는 이 일이 라돈입니다. 라돈. 여러분들이 라돈 요즘 최근에 많이 알고 계시죠? 라돈은 매우 익숙한 우리에게 익숙한 발암물질입니다. WHO에서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는데요. 혹시 최근에 라돈이 검출된 제품들을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네, 얼마 전에 침대에서 그게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366톤입니다. 힌트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잘 아실 겁니다. 라돈 침대 파문 당시부터 수거된 라돈 침대의 무게입니다. 366톤인데요. 정말 엄청난 양입니다. 12,395. 이번에 숫자가 좀 크죠? 네. 네. 이 숫자는 한 홈쇼핑에서 판매된 침구류의 판매량입니다. 라돈이 검출된 침구류의 판매량인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렸죠? 네. 근데 이게 라돈이 검출됐는데 판매됐는지 판매돼서 회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게 정말 회수가 됐는지 다 찾아봐도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거죠. 이거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다음은 1300. 조금은 특별한 숫자인데요.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이거는 피해자 단체가 추산한 공식적인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한 숫자입니다. 비공식적으로는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가습기 살균제는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종류의 화학제제입니다. 새로운 종류의 화학제제 가습기 살균제로 발생한 피해인데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평생 폐질환에 시달리면서 살고 있는 수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지금까지 이런 일들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이 숫자는 좀 더 큰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44,858. 이것은 국내에 등록된 화학물질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게 2014년도에 기준에서 등록된 화학물질의 숫자인데 매년 400개 이상의 신종 화학물질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화학물질 없이 생활할 수 있을까요? 주방세제, 세탁용세제 이런 일상에서 사용하는 물질에서부터 치약, 비누, 락스, 각종 의약품 우리 생활은 화학물질 없이 살 수가 없는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9% 이 숫자는 국내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44,858개의 국내에 등록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검사 비율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서 유해성 검사를 할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국장님? 네, 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유해성 검사 비율이 19%인데 이번에는 12.1%.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제공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의 비율입니다. 이건 서울연구원의 조사 결과인데요. 그러면 국장님, 네. 정보 제공이 적절하다고 여기 있는 시민은 얼마나 될까요? 적절하다고 여기는 시민의 비율은 여기 12.1%밖에 안 되는 걸로. 그러니까 적절하다고 여기는 시민은 12.1%이고 네.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시민의 비율은 거꾸로 생각해보면 87.9%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87.9%는 어디 그러니까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정보를 주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맞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시민들이 우리 주변의 화학물질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방치되어야만 할까요?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어떤 해법과 방안이 있을까요? 지금 저희 시에서도 그동안 그 환경보건과 관련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해왔습니다만 네.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로 네.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다행히 다음 숫자 보시겠습니다. 14는 어떤 의미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부장님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네, 14는 미국에는 포이즌 컨트롤 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매년 2016년에 매 14분마다 포이즌 컨트롤 센터에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러니까 365일 24시간을 기준해서 매 14분마다 포이즌 컨트롤 센터로 전화가 걸려오는 것이죠. 시민의 수요가 그만큼 상당히 많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70만. 국장님 이 숫자의 의미를 알 수 있을까요? 누적 상담 건수가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네, 빙고 맞습니다. 역시 서울시의 시민건강국장님답습니다. 네, 270만. 이 숫자는 포이즌 컨트롤 센터에 1년간 270만 건의 사례를 처리했다는 숫자입니다. 다음은 18억 달러. 아시겠어요? 그건 잘... 네. 이 18억 달러는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면 약 2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2016년 미국 포이즌 센터가 미국인의 의료 비용을 약 하나로 2조 원간을 절약한 금액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네. 그럼 국장님 이 시점에 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 이런 그 유해 화학물질이 그 얼마나 위험한 건지, 네. 또 어떻게 그 화학물질을 또 건강에 보호할 수 있는지 이런 정보를 정확하게 적절하게 알려주는 것이 네. 참 필요하다고. 네, 역시 시민건강국장님답습니다. 이 시점에 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가장 정확한 정보입니다. 우리나라는 화학 제품으로 인한 중독 사고 발생 시 화학 제품의 정확한 물질과 상품명의 파악이 어려워서 치료가 지연되는 등 화학 제품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각종 사회적 비용을 포함한 의료 비용을 절감하고 생활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포이즌 컨트롤 센터입니다. 이 자료는 WHO에서 제공한 전 세계 포이즌 컨트롤 센터의 분포입니다. 중국과 일본, 인근 국가는 물론이고 유럽과 미국에는 사실상 전역에 펼쳐져 있으며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발견되는 포이즌 컨트롤 센터가 유독 우리 한국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포이즌 컨트롤 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포이즌 컨트롤 센터는 중독 사고에 대한 위기 대응을 합니다. 중독 사고 위기 대응 이후에 위험에 대한 추적과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 등을 통해서 중독 사고를 예방합니다. 독성 물질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것을 일반에게 제공합니다.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왼쪽에서 보시듯이 전화가 가능합니다. 오른쪽에는 인터넷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 오른쪽 프로세스를 한번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동그라미들을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 누가 노출됐는지 그리고 나이를 입력하고 입력하면 옆에 본인의 케이스 넘버가 생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의식이 없거나 그러면 바로 911에 전화하도록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떤 물질을 복용했는지 입력하는 칸입니다. 저는 타이레놀을 입력해봤습니다. 물론 약의 이름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보이듯이 약의 색깔, 모양, 그리고 번호 이런 것들을 입력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미국에서 시판되는 모든 타이레놀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럼 자세히 보시면 알아보기 쉽게 약의 사진이 나옵니다. 그리고 약의 사진을 본인의 케이스에 추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물질에 노출되었거나 중독됐는지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 물질에 노출된 사람의 지병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묻는 란입니다. 여기서는 신장병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좀 전에 타이레놀을 입력했기 때문에 신장병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타이레놀의 주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은 신장 질환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장 질환이 있다라고 입력을 하면 보시듯이 전화로 상담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외에도 인터넷이나 전화 상담을 통해서 이러한 과정 등을 거쳐서 적절한 대응을 알려주는 하나의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약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물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줘서 포이즌 컨트롤 센터는 주요 선진국 중 알려주고 시민에게 그러니까 이 포이즌 컨트롤 센터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시민에게
중요하고 정확한 정보를 미리 사전에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포이즌 컨트롤 센터는 주요 선진국에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시듯이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단순히 약에 한정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주변 일상 생활에서 볼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 그러니까 화학물질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에 대해서 화학물질에 대해서 아니면은 사고에 대해서 그리고 흔히 볼 수 있는 뭐 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대처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문구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국장님 잘 보셨죠? 네, 잘 네. 봤습니다. 답변석 아니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네, 이제 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의원이 방금 말씀드린 포이즌 컨트롤 센터에 대해서 잘 보셨습니까? 네. 네. 우리나라의 포이즌 혹시 시장님은 포이즌 컨트롤 센터라는 것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네, 처음 들어보시죠? 네. 네. 여기 아마 포이즌 컨트롤 센터에 대해서 들어보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에만 없었다는 사실을 오늘 여기서 알게 되신 분들이 시장님과 우리 선배 동료 의원님들도 아마 처음 알게 되신 분들이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의원이 제안한 이 포이즌 컨트롤 센터에 대한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시장님 혹시 중추신경계 억제 작용을 나타내는 약물에 중독되었다면 호흡 억제에 의한 작용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고 콜린성 약물에 중독된 경우에도 호흡근이 약화되고 기관지 분비물 증가로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해 사망할 수 있다. 교감신경계 항진제 중독은 건강한 사람에게도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하여 사망할 수 있고 부정맥 대사성 산증, 간부전 등 약물에 따라 특이한 기전으로 사망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이 말을 쉽게 해석이 가능하신가요? 제가 그러면 시장 안 하고 딴 거 해석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네, 것 같네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무도 쉽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전문가, 즉 의사나 약사들은 이 말을 쉽게 해석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일반 시민들은 이해 못합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한 번 듣고 다 이해 못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네. 앞서서 본 의원이 미국 사례를 보여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포이즌 컨트롤 센터를 운영하는 것처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맞죠? 네. 네. 이것이 건강의 형평성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것이 건강의 형평성을 의미합니다. 똑같은 상자를 하나씩 똑같이 놓는 게 아니고 키가 작은 사람한테는 잘 보일 수 있도록 두 개를 놓아주고 시민의 눈높이를 맞추어 주는 것입니다. 서울 시민 모두가 시장님 답변석으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아니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네. 화면에서 보여드린 그림은 여러 가지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건강의 형평성을 의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 시민 모두가 형평성 있는 건강을 누리기 위해 시장님과 시민건강국장님이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 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형평성 있는 건강을
형평성 있는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포이즌 컨트롤 센터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형평성 있는 도시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시고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네, 오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